얼른 화장을 하고 싶어요. 약간 어? 촬영하고 폭식하러 가고 싶어.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살짝 바라보시면 이쪽 보시는 듯 하는데 조금 웃으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짱. 제품 살짝 앞에가 누가 보이니? 예. 셋.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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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도 짱 많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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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짱이다. 얘 확실히 속눈 수업을 하니까 눈이 되게 똘망똘망해 보이더라고. 나 원래 되게 졸린 눈이잖아. 근데 뭔가 진짜 너가 모델 상이야. 그러니까 다재다능해. 아 진짜 다재다능해. 그래? 자기 오늘 되게 잘생겼어. 그래서 되게 잘 나와. 이따가 사진도 찍어줄게. 좋아. 주말이기도 주말이고. 거기 거 아 오늘 어 우리가 갈려 했던데? 안쪽에 앉자. 추워. 깨끗. 찾았다고. 뭐야? 맛있어? 뭐? 사진에서는 티가 안 나던데? 알아. 아 난 어떻게 그 표정이 딱 모델 포징으로 잡는 거야? 거기 사람들도 다 놀랬잖아. 진짜 찐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아?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너는 엄청 이쁜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 쌀이야 아니면 감자야? 쌀이겠지 이거? 그거 쌀 감자. 와 진짜? 어 그거 관심 있으면 하나 사줘. 안 먹어. 드셔보시라요. 드셔보시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네. 아 고유야. 뭐야 끝이야? 다음에 초코로 먹어야겠다. 초코로 먹으라니까. 너 내 말 오 들어서 잘 안 된 적이 있어? 없어. 아! 화장? 응. 오늘은 강아지들 이슈로 각자 집에 가고. 맞아. 일단 1일차는 종룡. 일단 오늘 원래 친구 만나기로 해서 준비를 다 했었는데 친구가 연락이 두절됐어요. 카톡이 와있더라고요. 본가 가서 조금만 자고 만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러면 5시까지 만나자 푹 쉬어 하고 연락이 두절. 근데 딱 봐도 뭔가 엄청 뻗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고. 근데 저는 노쇼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 집 앞에 매운 어묵집이 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거든요. 육수가 진짜 꽃게탕 느낌? 그래서 요미랑 내일 먹기로 했는데 배신하고 지금 혼자 먹을까. 일본 여행 편집이 끝났습니다. 지금 편집은 다 했는데 너무 배고파서 밖에 나가서 빵 사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바디로션을 샀거든요. 이게 향이 진짜 좋다 해서 막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비싸기만 비싸고. 이거 심지어 면세점에서 사려고 했는데 면세점 구경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산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근데 이게 단점이 보습력이 진짜 약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향 바디로션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이거 발라요.
그러면 엄마 갔다 올게. 너 빵집 못 들어가, 털 많아서. 전신제모를 할 순 없잖아, 그치? 빨리 멍이랑 놀고 싶어요. 배가 허한데 약간 땡기는 건 없고. 근데 또 배는 고프고 뭘 먹긴 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너무 추워요. 빠리바게트 못 가겠는데? 4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씨, 어떡하냐. 추워. 배신하고 매운 한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닫았네? 뭐 8시인데 벌써 닫아? 아니 뭐야? 노쇼야? 기다렸어! 금방 왔잖아! 금방 왔어 금방. 미안해. 그냥 밖에 바람 많이 불어. 이따가 산책하자. 이따가 붙인 거 들었지? 이따가라고 했어. 아니 진짜 밖에 너무 추워. 아니 여기 살 찝힌 거 보이세요? 너무 아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살 찢어진 줄 알았어. 꼴랐는데? 무슨 경찰이 뉴스를 안 봐. 어제 기사도. 아니 그만 먹으려고 했는데 찜찜해서. 어. 얘기 들었어요. 진짜 국수 가능성이 가능성. 그러면 우리 좀 자극적인 걸로다가 가자. 좋지 좋지. 예를 들면 뭐 생각해놓은 게 있는 거야? 아니 그냥 뭐 자극적인 거면 뭐겠어. 혹시 회야? 회 비슷한 거야? 날 거? 회가 무슨 자극적인 소리를 해. 멍이야. 멍이랑 잠깐 통화했어요. 기분이 싹 좋아져요. 이게 참 목소리만 들어도 참 진짜 진심으로 좋아요. 아니 글쎄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뭔데? 내가 혼자서 영상 찍었을 거 아니야. 어. 정말 저 텐션이었어. 왜 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저 텐이었다는 거야? 저 아니 뭐 진짜 못 진짜 못 들어서. 저 텐션. 아. 저 텐션. 아니 저 텐션이었는데. 진짜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이제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나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 아 진짜 찐으로. 나도. 근데 삼각도 이거 어떤 삼각대야? 이거? 나 이걸 아까 찍었거든? 이거 우리 요리할 때. 그지 또 삼각대! 맡아봐. 이건 배잖아. 아 배에도 발랐어. 어때? 너 향수 배에다가 발라? 아니 바디로 썼는데? 아 그래? 이거. 아 이거 비싼 돈 주고 샀어. 근데 향이 별로 안 좋아. 일리온? 요새 좀 몸이 착색돼, 겨드랑이랑. 이게 일리운이네? 이게 맨날 쓰는 건데 이건 좀 더 그거. 뭔 겨드랑이 착색된다고?
어, 자기가 맨날 은연중에 훔쳐먹어가지고 그냥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사줄게. 뭔 소리야. 아니 그냥 내가 이런 거 사는 거 누구한테 자랑하겠어. 그냥 자기한테 자랑한 거 이거 샀다고. 오빠 가슴 찢어지는 소리 하지 마. 왜? 친구 없잖아. 오늘도 노쇼 당하고. 불쭈꾸미 세트도 있고. 아, 쭈꾸미는? 불닭 세트, 치즈불닭 이런 것도 다 있어. 야채 똥집 괜찮은데? 어, 자기 야채 똥집이지. 아, 막 구름이 한번 먹어봐. 구름이? 아, 귀여워. 야, 너도 빨리 와. 나도? 와, 너무 좋아. 혹시 그만 핥아줄 수 있느냐 이제? 너무 앉는다 그러면 막. 이기적이세요. 어? 이기적이세요. 아니 뭐가 또 이기적이야. 모든 게 지금 다 질리고 새롭지 않고 지치고. 아, 번아웃이 왔구나. 아 그래, 번아웃. 번아웃이 왔구나. 밥 먹자는 일상에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태 번아웃이 깨웠어. 진짜? 어. 힘내. 아 내가 뭐 위로를 바라고 말하는 거 진짜 절대 아니야. 우리 그럼 맛있는 거 먹고 힐링하자. 요미 생일날 레미제라블 보고 왔거든요. 어어어어어 깜짝이야. 나의 그대로. 뭐 우리 드라마 쪽으로 해보자. 드라마 쪽으로 이번에. 어? 뮤지컬 말고 드라마. 이분이 여기? 나 아망이? 안 가져가실 뻔했거든? 어. 근데 내가 양심 있게 말했어. 어, 너무 잘했어. 나 칭찬 가능해? 너무 잘했어. 고마워. 난 너가 이런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사랑해. 진짜. 진짜로? 어, 당연하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닭발과 똥집입니다. 맛있겠다. 너가 이렇게 먹는 이 시간에 왜 질리지가 않을까? 진짜? 진짜로. 질리면 안 되지. 앞으로 평생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맛있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하나 하나 더. 닭발도 못 빼니까. 올해 먹은 것 중 제일 맛있어. 아 진짜로. 그 뭔데? 이거? 귀내시경. 귀파. 진짜 이런 걸 왜 땄어? 일단 이거 찍고. 아 그러니까 내가 귀를 원래 못 파잖아. 근데 진짜 너무 잘 샀죠? 아니 근데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요미가 그 돌발성 난청 때문에 귀가 아, 씹어, 씹어. 엄마, 괜찮아. 야, 너무 깊다. 어, 귓구멍 왜 이렇게 작아? 나 엄마가 그 얘기 맨날 해. 와, 근데 어, 귀가 왜 이렇게 깨끗해? 난 귀 맨날 파. 잘했지? 아, 너무 시원해. 너무 더러워. 너무 지저분해. 진짜 괜찮지? 솔직히 야, 인정? 솔직히 진짜 이거 잘 산 템이다. 35,000원! 아, 그래? 35,000원에 어. 이 정도 퀄리티야? 어. 말도 내가 진짜 잘 찾았지 근데 이거. 어. 내가 진짜 잘 찾았지. 와 자기 진짜 대박이다. 잠깐만. 진짜 너 얼리 어답터다. 내가 있잖아. 어 어. 너랑 놀라고 하나 더 산 게 있어 사실. 아! 이거 설마 그거야? 내가 그때 보내줬던 거? 그거 풍선성? 어. 아 근데 이거 꽤나 조립이 어렵겠는데? 흐이야 흐이. 난 공격수니까 오른쪽에 공. 나도 오른쪽에 공. 너 집착광공이야? 응, 너는? 너 집착광공이라고? 어. 나도 집착광공인데? 반가워. 너 집착광공이 뭔지는 알아? 몰라. 아, 내 거 이거 끈을 잘못 선택했어. 그래. 아, 기다려. 아니 어 여기가 멍이야? 응. 아니 그걸 굳이 그렇게 아 나 여기 할래. 저기 저거 찝찝해. 자기 근데 저거 머리 왜 저래? 자기 머리 지금 목뼈 부러졌는데 자기 거? 아 자기 거 지금 목뼈 부러졌다고. 나 너무 꽉 묶어서 가동 범위가 너무 짧어. 그거는 아니 잠시만 잠시만 뭐 하나 봐도 진짜
네. 시도? 내가 해줄게. 그거 나 줘. 어? 이거 가자.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우리가 가동 범위가 둘 다 너무 짧아. 아니야. 아, 뭐냐? 아니 왜? 너 바꿨지? 뭘? 이거 이렇게 다시 바꿔. 빨리. 뭐를? 이거 바꾸라고 미치는 머리를. 가동 범위가 확실히 잘 안 나오긴 하네. 너 그거 진짜 의심병이야. 자 준비. 자기 머리가 점점 작아지는데? 준비. 시. 아니 자기 머리가 점점 작아지. 준비. 진짜? 아니 머리가 저게 왜 저래? 시작. 아니 머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냐고. 폴리. 어퍼컷. 에 아파. 아 설설. 팡. 와. 하 이겼다 또 이겼다. 이거 또 아, 오우씨! 뭐야, 뒤로 눕기 없어. 너무 눕기 없어. 적당히 눕기. 와, 방패 쩔었다.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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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 오소이한 남자야. 오소이한은 머리가 따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 왜? 너가 누린 거 어떡해. 또 따위로 와보시지. 아니,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잘해주기 싫어. 오소이한 남자야. 내가 이러니까 너한테 열심히 하는 거야. 너 한 번 이기면 내가 져주잖아? 그리고 너는 한 번 이기면 너무 약올려. 그래. 져준 거구나. 역시.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는 거야?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자. 아 너무 제 레알. 지금 30분째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있어요. 갑자기 땡기는 게 있어. 뭔데? 근데 네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가자 그러면. 미카도 셋이 가자. 와플도 먹고 어묵도 먹고. 아 휴일에 늦은밖에 일어나서 뭔가 너무 좋지. 아 같이 보려는 게 너무 좋지. 나도 진짜 이런 게 행복인가 싶어. 멍이 덕분에 뮤지컬도 앞자리에서 보고. 맞아. 이거 5열에서 봤어요. 5열. 14열에서 8열 갔다가 5열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쭈미를 같이 공유해 주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고맙지. 매운 음악도 너무 기대되는 거 싫어하지 지금. 매운 음악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마무리는 어떤 걸로 할 거야? 마카롱 어때? 매운 어묵.
그놈의 매운 어묵. 지금 매운 어묵을 먹으러 가다가 차를 돌렸습니다. 와플이 땡긴 거예요, 갑자기. 와, 근데 하늘 오늘 되게 예쁘지 않아? 나 요새 좀 F인가 봐, 진짜. 진심 F 호소인 아니라 나 진짜 이 정도면 레알 F야. 야, 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원숭이가 드럼 치고 있어. 어디, 어디? 빨리. 아니, 별로 관심 없어. 아, 진짜 원숭이가 드럼 치고 있어. 아니, 관심 없다니까. 저거 봐, 저거 보라고. 와, 짱짱쳐. 울어? 우는 거야? 안 울어. 괜찮아, 괜찮아. 막 찾아. 가자, 가자. 잠깐만, 여기 말하네. 매운 거기 한번 가볼까 말까? 그 와플집 한번 가봐라. 아, 그 말아. 아니. 아, 추워. 아니, 진짜 너무 추워. 너 먹으려고 왔다. 저 꽃게. 너무 추워. 엄마 맛있다. 호떡 두 개만 주세요. 사장님, 호떡 두 개, 어묵 세 개 얼마예요? 어묵도 안 먹어? 어, 나는 사장님 뭐? 7,000원? 아, 맛있을까? 호떡 2,000원입니다. 완전 풍경.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일단은 차로 가자. 혼자 있다. 자기야. 미쳤어. 와, 진짜. 이날치 형 가지. 맛있잖아. 맛있는데. 너무 추워. 이렇게 추울 줄 모르고 엄청 얇게 입었잖아. 그러니까 이 날씨가 있기 때문에 날씨 버프로 드는 거야. 맞아. 안 추웠으면 이렇게 우주러들 안 떨지. 아까 국물 먹는데 극락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오늘 하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바로 편집을 해야 돼요. 안녕. 안녕.